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고 웅장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통일 신라의 위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기술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고급 기술이 있었다고. 다양한 기술로 완성된 과학문화재의 결정체들. 그 중심에 있는 이 다리의 중건을 통해 천년 고도의 부활을 알린다. 그 시작은 30여 년 전 후대인의 눈앞에 나타난 돌 조각, 나무 조각들. 이 조각들을 통해 천년 왕국 신라의 속살이 파헤쳐졌다. 한국사 전체에서 보면 도시의 탄생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 복원 프로젝트가 아닌 통일 신라인의 이상향을 밝히는 일. 신앙으로 완성된 천년왕국 신라가 담았던 염원을 찾아냈다. 왕권과 불신의 연결이고 또 정신적인 지주와의 연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최대 건설 프로젝트. 그 마무리라 말하는 월정궁.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 돌아온 신비의 다리를 함께 건너가 보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신라 제30대 문무왕에 의한 삼국통일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재편되었다. 이에 삼국이 제각각 발전시켜왔던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 역시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국가체제 안에서 통합되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신라 제35대 왕 경덕왕이 있었다. 당시 신앙을 주도했던 불교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불교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때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어 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했다. 경덕왕은 어떤 시도입니까? 일단 그 기술사적으로 보면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그리고 에밀리종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자랑하는 불교 문화재가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술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이 단지 기술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 과정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거대한 사찰, 그리고 거대한 석굴암, 거대한 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동원하고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가 그리고 전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있던 가장 안정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덕왕 때의 문화유산을 보면 현재의 기술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덕왕이 남긴 문화유산 중에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이 새로이 중건되어 세상에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름하여 월정교이다. 월정교라는 기록은 이미 이제 그 삼국유사라든지 신정 동국의지 성남을 경주의 향토지인 동경잡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그 별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그 유구가 어떻게 그 평면이 짜여졌는지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때 발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1982년에 마련된 경주 월성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교각 하류에 예상치 못했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불에 탄 목재라든가 그다음에 기화편 같은 것들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위에 일단 누교 형태의 다리였을 것이다.
학술적인 발굴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평면의 형태라든지 그것을 밝혀낸 이후에 설계를 하는 게 좋다는 그 의견이 제시돼서 1984년부터 세 차례 걸친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발굴을 통해 나타난 석재, 목재 등과 유구가 발견된 자리 등을 기초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 건축물이 통일신라 경도강 때에 만들어진 월정교임을 확신했다. 다리의 중건은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발견된 건축 재료들 중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기에 그 역사적 건축학적 의의가 더욱 크다. 현재 80% 이상의 중건이 진행된 상태. 교각을 통해 규모를 추측해 기초를 세웠고 발견된 목재와 출토된 기와를 통해 통일신라 시대만의 특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후대인의 손길을 통해 또 하나의 역사 속 문화유산이 새로이 숨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월정교란 어떤 날일까? 월정교는 경도강 대에서도 다양한 건축물을 쌓으며 건축기술이 최고조로 오른 경도강 19년인 760년에 축조된 다리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월정교가 놓여진 시대와 함께 당시 월성의 남쪽이라는 그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월정교의 유구가 발견되었을 당시 가장 집중하게 된 것은 그 규모였다. 그 규모를 유추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교각이다. 다리 교각 하나하나의 그 거리는 약 한 12.5m가 됐고요. 전체 길이는 약 60m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등간격으로 12.5m씩 연결이 돼서 지금 있는 유구는 뭐 그때 당시의 유구로 보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뒤에 그 용척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정척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용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에 목구조로 설계를 하게 됐죠. 교각이 하나 발견된 이후 주변을 더욱 깊이 발굴한 결과 총 4개의 교각이 발견되었다. 물과 흙 속에서 발견된 교각은 총 4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는 약 12.5m. 그리고 양쪽 끝에 자리 잡은 교대와 교각과의 거리 역시 약 12m였기에 약 63m에 해당하는 전체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 유구로 추측해본 엄청난 길이의 월정교. 그 길이 자체만으로도 신라인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졌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각을 통해 알아낸 놀라운 사실은 다리의 규모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대와 교대 사이에는 이제 네 개의 그 다리빨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리빨은 밑에 이제 다리빨을 받치기 위한 기초석이 한 3단 정도 방형으로 있었고 그 위에 다시 이제 배 모양으로 쌓아 올린 3 내지 4단 정도의 그 장대석이 남아 있었고 발굴 당시 교각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모양의 시선을 사로잡힌다. 양쪽 끝이 뾰족하게 소위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 흐름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의 그 소위 그 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형의 교각은 신라시대의 교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하여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준 육각형 모양의 교각. 물이 앞뒤에서 흘러갔을 때
물고비를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 과학적 원리가 계산된 모양이다. 그렇다면 교각은 어떤 방식으로 쌓여졌을까? 단순히 잘 다듬은 돌을 쌓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자세히 보면 이 교각을 쌓아 올린 석재 사이사이에 특이한 홈이 발견된다. 이 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유구를 발견할 당시 함께 발견된 중요한 건축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은장. 이 은장은 석재로 만든 건축물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은장은 이제 그 삼국시대 석탑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석재와 석재가 이제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부재로 사용이 됐고요. 이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쇠로 만든 은장이라는 것을 돌과 돌에 연결하는 부분에 사용했고 상하는 석촉으로 역시 철제 석촉으로 해서 상하를 잡아주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서 교대와 교각을 만들었습니다. 석재와 석재를 단순히 쌓아 올려 놓은 상태에서 물이 세게 흐르면 결국 석재들은 따로 떨어져 그 형태가 변하게 된다. 이때 이 석재와 석재 사이를 고정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물이 흘러도 석재가 쌓아올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월정교 교각의 석재와 석재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연결해준 장치. 이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은장이다. 이 은장의 역할로 유속이 센 물이 흘러와도 교각은 그 형태 그대로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은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석재들을 쌓는 기법이 그 견고함을 좌우한다. 가에 보이는 그 교대는 역시 신라시대의 석초 쌓는 기법으로서 밑에보다 조금씩 뒤로 한 치 정도 뒤로 물러서는 퇴물림이라고 하는데 역시 거기에도 통일기에 쌓는 석축기법, 특수한 기법으로 돌못 또는 앞에 말씀드린 은장과 석촉을 같이 함께 사용했던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은 석재들을 크기에 맞춰 쌓아 올려 나가는데 중간중간 돌못을 사용한다. 이 돌못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석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불국사이다. 얼핏 보면 크고 작은 석재들을 같은 방향에서 쌓아 올린 듯 싶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중간 석재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못은 뭐 우리가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장대석을 길게 옆으로만 쌓으면은 그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길게 이제 그 한 1m 정도의 돌을 걸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재죠. 일명 돌못을 사용하여 성벽을 쌓는 법.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은 석재들로 성벽을 쌓을 때 석재와 다른 방향으로 돌못을 끼워 넣어주면 된다. 상하 좌우의 석재들이 돌못 안쪽 홈에서 맞물리게 되는 원리이다. 외부 충격에 대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통일 신라 시대에 사용된 특별한 건축 기술이다. 그 당시에 돌출한 건축물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만들었던 건축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8세기 경도광 때 신라 건축물의 우수성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난간이라든지 그 연입이라든지 국대 난간 돌의 소로라든지 건축식 장식은 지금 우리가 그 목조로 조각을 해도 정말 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정밀하게 조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석축들의 모습. 당시 신라인들의 석축 기술이 단순히 돌을 깎아 다양한 크기의 석재를 만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닌 안정성을 고려한 쌓기 방법까지 육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석축 기술은 어디까지 육성되었을까? 신라 그 석축 기술, 석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주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 밖에 있는 대구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울 인근 지역들에서도 발굴되고 있고 충주라든가 청주 지역 같은 데서도 신라 관련되는 그런 석조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우수한 석축 기술은 비단 통일신라의 중심 도시 경주뿐 아니라 현재의 도심 서울 한복판에서도 발견된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성이 그 일례이다. 아차산성은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다퉜던 유명한 산성입니다. 이 산성은 백제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흙을 걷어냈더니 놀랍게도 석성이 나타났습니다. 한성 백제에서는 석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성은 신라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함께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위아랫돌이 서로가 맞물리도록 잘 끼워놓는 공법까지 월정교의 교각과 닮아있다. 뿐만 아니라 불국사의 모습과도 닮은 듯한 석성의 모습은 아차산성이 통일신라 시대의 석축임을 증명해 주는 듯 싶다. 통일신라의 석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여실히 남아있는데 네모 반듯한 모양에서 벗어난 다양한 모양의 석재 모습은 석재를 여러 방법으로 다듬는 가공이 가능했음을 말해준다. 돌들을 다 잔다듬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위에 아랫돌이 맞물리도록 그렇게 끼워놓는 공법까지 했을 만큼 대단히 석조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우수한 기술만을 합친 정교하고 완벽한 기술이 완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월정교가 과학적 집성체라는 점은 뛰어난 석축 기술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교각 주변의 특별한 인공시설, 이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내가에 가서 어릴 때 놀다 보면 교각 주변에 보면 거기가 수심이 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바닥에 있던 모래들이 흐름에 와가 생기는데 그 와이에서 깎여나가는 그 현상을 쇄굴이라고 하고요. 교각 주변으로 흘러온 물이 교각에 부딪혀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고 이로 인해 교각 주변의 흙이 점차 파여지기 시작한다. 쇄굴 현상이 심할 경우 교각의 기초가 침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정교 역시 이 쇄골 현상을 자연적으로 피하기는 어려웠을 터. 과연 월정교는
세굴 현상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 이 궁금증은 월정계 중건을 앞두고 실행한 실험에서 풀릴 수 있었다. 실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실험 세트를 지어 이곳에서 세굴현상 관련 실험이 진행되었다. 일단 월정교가 있는 장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지형은 물론 논과 밭 등의 주변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하였다. 과연 비밀은 풀릴 것인가? 이론적으로 교각 주변에 세굴 보호공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각의 붕괴를 막는 공법. 예전에는 주변에서 찾기 쉬운 재료인 나무와 돌을 교각 주변에 채워넣었다. 세굴 현상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는 오늘날에도 쓰이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아스팔트 매트, 비닐 매트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험은 월정교의 중건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교 세굴 방지공의 재료와 형태를 따랐다. 교각 주변의 흐름 형태를 먼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형태 후에 밑에다 보호공이 없는 상태에서 모래만 깔고 실질적으로 세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현하려고 하는 격자를 형성한 그 보호공을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세굴 보강이 얼마나 보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봤고, 격자 모양의 나무에 돌을 엮은 특별한 모양의 세굴 보호공을 그대로 만든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엄청난 양의 물이 실험장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재료인 나무와 돌의 조화는 교각을 지킬 수 있을까? 실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그 돌만 있었을 때는 흐름 때문에 돌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자를 만들었을 때는 그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좀 줄어서 오히려 세굴을 잘 보호하는 걸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격자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돌들을 채워 넣으면 물에 닿아 부푼 나무가 돌들을 조이면서 이탈을 막는다. 어쩌면 현대적인 것보다 더욱 과학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세굴 보호공은 천년이 지난 후 그 모습 그대로 월정교를 지키게 되었다. 월정교는 단단하게 지어진 교각들 위로 마루판을 깔고 마루판 위에 기둥을 세워 회랑 형태의 건물을 연결하는 누교로 중건되었다. 사실 누교는 우리나라 다리에서 많이 보여진 형식. 일반 누교는 쉽게 말해 상판까지 석축인 다리 위에 누각을 지어올린 형태이다. 석축 부분도 아치형을 띈다. 그런 면에서 월정교가 더욱 독특한 점이 보인다. 일반 누교와 다르게 교각과 교각 사이의 상판을 석재가 아닌 목재로 이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정교는 정확히 어떤 형태였고 어떤 면에서 이 형태라는 것을 확정한 것일까? 그 다리가 그 일반 홍교 형태가 아니고 평교 형태로 나무 다리였지 않나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의견이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다리가 홍교였다 그러면은
전체 그 많은 부재가 나온 중에 홍교의 아치형 부재가 나와야 되는데 한 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누견은 보통 홍교의 형태를 많이 띠는데 홍교라는 것은 석적 부분이 아치형 구조로 청정무사, 홍해석, 무사석 등의 석재들이 필요하다. 또한 아치 윗부분에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러 모양의 석재들이 들어간다. 그러나 월정기의 유구 그 어느 부분에서도 홍교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석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월정교는 평교 형태의 목교임을 분명시하고 석축 위로 나무 상판을 올렸다. 사실 두 교각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큼 큰 석재를 구할 수 없어 교각 위에 나무를 올린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 하상에서 나무와 기와가 일단 나왔고요. 또 다리에서 이 다리의 구조가 목교인데 목교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어야 함으로써 그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와가 얹어져야 그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와는 조사해서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비록 홍교 형태는 아니었지만 기와편이 출토를 통해 누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기와 밑을 받치는 구실을 하는 건축 부재인 연암의 발굴을 통해 지붕의 존재는 더욱 확실시 됐다. 덕분에 지금의 아름다운 기와를 얹은 누교가 중건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월정교는 전통적인 하나의 방식을 따른 다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중건을 통해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욱 깊은 기술사적 의미를 담은 다리의 탄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지나가면서 밑에 다리발을 세워서 나무다리, 돌다리발을 세워서 그의 목교 형태의 그 해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의 목조 건축 기술과 석조 건축 기술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다리를 만든 하나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월정교는 단순히 어느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보편적인 다리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한 나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만든 웅장함과 견고함을 갖춘 다리로 또한 자연과 어울리는 외관까지 고려해서 만든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다리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월정교를 왜 지었을까? 월정교가 지어진 이유를 답하기 위해선 먼저 이곳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월정교가 중건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 월정교토에서 나온 건축 자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의 유구들을 찾을 수 있다. 여기는 그 일명 일정교. 신라 시대의 그 다리 이름은 춘향교입니다. 역시 이 삼국 사기에 보면은 경려왕 19년 760년대 월정 춘향 양교를 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정교보다는 상류에 있고요. 월정교가 지어질 무렵 또 하나의 다리가 함께 지어졌다. 이름하여 일정교, 일명 춘향교이다.
일정교이기 때문에 일정교는 해가 뜨는 곳, 곧 동쪽을 상징하게 되고 월정교는 달이 뜨는 곳도 곧 그 서쪽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정교는 그 왕궁에서 서쪽에 위치하게 되고 일정교는 동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월정교와 일정교가 지어진 위치는 왕궁의 서쪽과 동쪽. 다른 방향이지만 왕궁을 향하는 길목에 지어진 두 개의 다리였던 것이다. 사람이 다듬은 듯 잘 깎여져 있는 석재. 월정교와 똑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유구들. 월정교와 일정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견고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다리의 위치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일정교가 만들어진 곳은 이제 남천변 남쪽에서 남천변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경주박물관이 있는 장소인데 그 경주박물관이 옛날엔 남궁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궐의 남궁과 관련 남궁으로 통하는 곳이 일정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정교와 일정교의 건축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통일신라 경주의 모습을 찾는다. 경도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강력한 왕권 시대를 완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의도를 다양한 건축물에 반영시켰다. 그 건축물들을 모아 왕경을 완성하려는 것이 그의 과업. 그렇다면 왕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거대한 궁궐, 그리고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그리고 담장 안에 그 왕과 왕족들이 그 휴식을 취하는 정원, 그리고 정원을 연결하는 다리,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그 본격적인 왕경 속의 왕궁이 되고. 일단 사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궁궐이라든가, 왕릉,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들,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는 방어망으로서의 성벽, 성곽들, 이런 것들이 왕경의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경을 완성하기 위한 경덕왕의 노력. 그 시작은 왕궁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왕이 살던 곳을 관리와 백성들이 사는 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다. 비록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그 규모와 함께 꼼꼼하게 쌓여있는 성벽의 축조 방법까지 모든 것이 왕궁의 위엄을 알려준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라 그 자체에서 경주 도읍지가 중심지가 약간 평지이고 저지 가까운 평지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둘러싸인 지형상 하천 홍수 범람의 위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약간의 구릉이었기 때문에 그런 범람의 위험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했고 그 다음에 남산을 뒤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천을 뒤로 해서 자연 해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토로서는 아마 거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 사실 당시에 왕이 기거하는 왕궁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는 그 크기와 축조 공법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왕궁의 위치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천과 남천, 형산강이 흐르는 경주. 북천은 범람이 심했던 곳이기에 그곳에 왕이 기거하는 왕궁을 짓는 것은 무리라 판단하여 남천 근처로 반월성을 짓게 된다. 또 하나, 외부인이 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방어적 위치 선정이야말로 신라 왕경에서 반월성이 가는 위험일 듯하다. 남천이란 자연 해자를 뒤에 두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방어상에 있어서의 이제 일단 안전한 면, 그 다음에 홍수, 범람의 피해를 받을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고 담장으로 둘러싸면서 다시 바깥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집과 구별되는 다리가 건너가기 위한 다리를 놓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듯 왕이 사는 왕궁과
백성들이 사는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월정교는 왕경 건설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왕은 왕경의 완성을 의미하는 월정교를 만들어 무엇과 소통하려 했을까? 그 답은 월정교와 맞닿은 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주를 둘러싼 남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월정교. 큰 의미에서는 왕은 월정교를 지나 남산으로 가고자 했다. 돌 하나, 암벽 하나하나에 다 거의 부처님을 새길 정도로 산 전체가 다 부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은 그 신라 사람들이 남산을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로 인식했고, 남산뿐만 아니라 남산이 소지하고 있는 경주인 왕경도 불국토, 더 나아가 신라 자체를 불국토로 인식하게 됩니다. 왕경을 완성하며 왕권이 안정화되었을 때 신앙생활은 남산으로 집중되었다. 왕궁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가 있다면 남산은 통일 신라인들에게 이상 세계였다. 그 당시에 있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그 존재로서 그 필요했었기 때문에 사찰을 만든다, 사찰을 짓는다 하는 것이 일종의 통치의 연장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궁인 월성에서 왕이 월정교를 넘어서 남산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재 왕궁이 통치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왕이 부처님이 사는 부처님의 나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왕권 강화의 의지로 시작해 막강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월정교. 왕과 백성들은 월정교를 통해 한마음으로 남산을 찾았다. 성지처럼 신성하게 여겼던 산.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 정신적으로 안정된 세상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내적인 안정과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이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다리의 기능인데, 일단 경주에 있어서 이런 월정교라든가 일정교 같은 것은 통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월성 궁궐이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 통치의 부대 시설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탄생지이고,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중심적인 그 불국토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진 것이라. 건축적으로도 우수하고 신앙적으로도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당시 이거는 작은 다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신라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철저한 계획 아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다리를 완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풍요롭고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왕경을 완성하는 길이었다. 그 길에서 뿜어나오는 견고함과 아름다움의 정수는 과거 신라만의 것이 아닌 백제와 고구려의 소양과 능력이 모두 집결된 것이었다. 그 아름다운 길을 통해 왕과 백성이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이상향.
그 안에 내재된 마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